중간. 마포. 자, 연립주택을 보이죠. 네. 노마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해서 탄생. 이것이 바로 인테리어 꿀팁이 가득 담긴 조희선 디자이너의 사무실입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잘 한번 살펴보세요. 외관은 굉장히 평범했는데 그렇죠. 들어오니까 다르네요. 네, 그러니까요. 오래된 망원동에 위치하고 있어요. 먼저 이 문. 문입니다. 디자이너 사무실은 문짝부터 남다르죠? 문이 좀 특이하군요. 공간이 이제 작을 때는 효율성을 주고 넓게 보이는 효과는 거울만큼 좋은 효과는 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이라는 기능도 있지만 이 문 자체가 거울 인테리어의 하나의 포인트가 되기도 하는 거죠. 이 안에도 인테리어 팁이 있다? 뭘까요? 이렇게 세라믹 소재라는 것들이 생겨났어요. 데리다 위에다가 잘못하면 오렌지 주스, 김치, 야채 국물 쫙 흡수를 해요. 네. 근데 오래 영구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소재이기도 하죠. 네. 그리고 평범한 벽으로 남겨둘 수 있었던 이 공간에도 기능 탑재. 뭘까요? 전체를 수납 공간으로 활용해 진짜요? 드러내기 싫은 물건들을 안으로 쏙 넣은 거죠. 저거의 단점은 너무 많이 집어넣는다는 거죠. 이게 많아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아이디어는 고정관념을 깨는 작업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가성비. 이거 중요해요. 비용. 여기 있는 소재들이 원목 소재는 아니고 페트 소재라는 것들인데요. 네. 뭐 가성비가 좋은 소재예요. 도장 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고가이지만 페트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크지 않으니까요. 네. 사용해 보셔도 되죠. 3층은 위에 또 뭐가 있을까요? 개그맨 박성호 씨 작업실이세요. 네, 저 이웃이세요. 노들송에 요즘에 또 한다. 이 코너에도 나오셨어요. 박성호 씨. 작업실이군요, 박성호 씨가. 개그맨 박성호 씨와 이웃 사촌일 줄은 몰랐네요. 네. 과연 개그맨의 작업실은 어떤 모습일지 궁금했는데 궁금하다. 조희선 디자이너의 손길이 곳곳에 닿았는지 예쁘다, 예뻐요. 박성호 씨도 무척 만족하셨다고 합니다. 아이디어가 팡팡 예쁘네. 나올 것 같아요. 가정집으로 써도 되겠는데? 예쁘네요. 박성호 씨 살아있는 거 가벽이에요. 인형이야? 가벽은 공간하고 분리하는 건데 뮤럴 벽지라고 하죠. 일반적인 화이트 벽지로 마감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질감이 있는 걸 붙였으면 여기에 창 같은 느낌이 안 살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가벽을 세우긴 했지만 이 공간은 이 벽지 하나만으로 여기가 마치 문을 열면 창이 있는 것 같은. 가벽의 벽지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다른 느낌을 준다는 것. 그리고 또 하나의 팁. 조명. 여기 보시면 지금 조명 전기 레일이 다 깔려 있어요. 레일을 깔아놨구나. 원하는 이동이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펜던트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1인 방송도 많이 하시니까 그래서 고정화돼 있지 않게. 방송국도 옆에 있잖아요. 간편하게 조명을 이동할 수 있으니 인테리어에 제한이 없어진답니다. 몇 가지 팁을 드렸는데요. 더 많은 팁은 제가 스튜디오에서 공개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기대된다. 저 기대가 되네요, 정말. 가장 궁금해하는 이 팁, 인테리어 꿀팁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거울 인테리어를 얘기를 했었잖아요. 사실은 거울은 집안에서 손쉽게 지금 가질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해요. 근데 대부분 거울 그러면은 그냥 내 얼굴을 보는 소품 정도 생각을 하시는데요. 저는 거울을 많이 이용을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거울의 확장감은 다들 알고 계시지만 훨씬 넓어 보이죠. 요새는 이제 레이저 프린팅을 해서 거울의 쉐입도 굉장히 다양하게 줄 수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전신 거울 하면 우리가 옷 입을 때 옷 갈아입는 효과로만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공간이 좁은 공간에 한 아파트 천장고가 2m 30이라고 하면 한 2m 정도의 거울을 좀 많이 비스듬하게 설치하는 편이에요. 비스듬하게. 그러니까 벽에 월데코라고 하죠. 월데코 효과도 있지만 그 반사되는 느낌이 또 거울에서 그림 같은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넓어 보이는 착시현상도 있고요. 네. 그래서 비용 적게 드리고 할 수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거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확실히 거울에 제 얼굴이 비치면 그림 같긴 하겠네요.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희선 씨의 또 여러 가지 또 뭐란 홈페이지라든지 저희가 너무 또 무료로 알려드리려고 하시기 때문에 인생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시태그를 통해서 한번 인생 얘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반전 인생입니다. 집을 꾸밀 때 가장 행복하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 조희선 씨의 반전 인생. 제가 이제 전업주부로 오래 있었어요. 그리고 네, 그리고 전공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도 둘이 있었고. 근데 일을 해야 되겠다는 계기가 좀 있었어요. 저희 이제 집안에 남자가 둘이 있었는데요. 아버
아버지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네. 같은 해에 두 분이 하늘나라로 가셨어요. 아이고, 아이고 어쩌다가. 네. 그러니까 동생이 좀 그 사고를 당했는데 아버지가 간호를 하시다가 예, 예 그래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고 몇 달 후에 동생이 하늘나라로 갔는데요. 이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제 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죠. 예. 근데 제가 이제 맞다린 거예요. 근데 전업주부로 오래 있다 보니까 제 주변에 남자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남편한테 의존할 수 없는 상황, 네. 그다음에 일이 꼭 돈을 벌겠다라는 상황보다는 일이 있으면 내가 이런 경우도 당하지 않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또 일을 함으로써 앞으로의 나의 삶에 다른 지향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무모하게 뛰어들었어요. 네. 가장 단순한 방법으로. 그 전에 이렇게 배웠던 건 아니고요. 이제 결혼 전에 이제 유학을 가려고 한번 결심을 한 적이 있었는데 유학 대신 결혼을 선택을 했고요. 근데 이력을 보니까요. 네. 네. 너무 예쁘신데. 예. 배우? 그러네. 배우도 하셨더라고요. 외로가 저는 진짜로 좀 배우 같다 생각을 했거든요. 예. 제가 5살 때 데뷔를 했어요. 5살 때. 똑순이 김빈이도 사실 알고 보면 제 후배예요. 진짜요? 이거. 예. 배우 할 만했네. 예. 저 이순재 씨하고 같이 했던 뭐 하늘 아래 슬픔이라는 영화였고요. 예. 제가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호랑이 선생님이 알죠. 거기 기수가 다양한데 제가 일기였어요. 그리고 이제 뭐 다양한 프로그램 출연을 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연기를 못해요. 솔직하시네요. 네. 그래서 왜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이 하시거든요. 왜 계속 안 했냐 이런 네. 얘기했는데 발연기가 계속 지속이 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전업주부이던 시절에 잠깐 좀 다시 해보면 연기가 또 인생을 오래 살았으니까 터닝포인트로 네. 괜찮지 않을까 싶어서 대장금이라는 또 드라마에 제가 나왔어요. 네. 그런데 대장금 찍고서 너무 힘든 거예요. 감독님한테 혼도 너무 많이 나고요. 그래서 이건 내 길이 아니구나. 가감히 포기. 인테리어는 딱 하니까 내 길 같으세요? 네, 그 길은 제 길이더라고요. 아니 근데 경력단 좀 그렇게 길다가 갑자기 하려면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차근차근 준비 과정은 있었고요. 제가 집을 저희 집이 좀 실험실 삼아서 작업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운이 좋게도 이제 잡지사의 코디네이터, 지금은 이제 스타일리스트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네. 그 당시에는 코디네이터라는 직업으로 예. 발탁이 돼서 이렇게 이쁘게 꾸미는 작업들, 봉사를 하는 작업들이 아니라 홈스타일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다음에 뭐 배우분들 아니면은 이제 패션화보 찍을 때 뒤에 백그라운드로 가는 그런 스타일링을 좀 시작을 했었어요. 네. 그런 거 하면서 그런 내용들을 뭐 개인 홈페이지나 이런 데 올리셨던 건가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없어졌으니까 얘기해도 되나요? 이제 사회 좋은 나라에 거기다 올리셨군요. 예, 거기에 이제 세오스홈이라는 이름으로 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SNS가 이제 많이 활성화되던 시기가 아니었었으니까 리빙 콘텐츠의 녹색창에 있는데 드나들면서 뭐 저희 콘텐츠도 올리고 그다음에 그것들 또 통해서 여러 또 매체에 소개가 되기도 하고 시작은 단순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콘텐츠 자체가 쌓이더라고요. 그 당시 화면 저희가 좀 준비했는데 칼럼 쓰신 게 있다 그랬는데 네. 보면서 얘기할까요? 네. 네, 요거 네.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네, 그렇죠. 제가 진행했던 이제 잡지사의 진행이었는데요. 첫 번째 케이스는 그 장갑을 거는 거였어요. 지금 다 시판 데서 판매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믿거나 말거나 시조세가 저예요. 시조세다. 10년 전에. 시조세. 그다음에 뭐 쇼핑에 대한 것들 팁도 지금 해외여행이 이제 자유로워졌지만 그 당시엔 자유롭지 않으시려서 그런 해외여행의 리빙 팁 같은 것도 잡지에 연재해서 낸 적도 있고요. 진짜 이런 삶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좌절할 수 있는 순간도 많이 계셨던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본인의 경력을 또 이끌어 가시고 아마 지금 TV를 보시는 여러 여성분들이 나도 이렇게 좀 경력을 이어가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경력 단절을 고민하는 분들께 혹시 조언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저는 두려움을 좀 떨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자기가 했던 일, 결혼 전에 했던 일을 하면 쉬우시겠지만 사실은 결혼 전에 했던 일이 계속 이어지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근데 새로 시작하는 일은요, 내가 처음 시작하는 초보자이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받아도 그것에 대한 뭐 기분 나쁨, 자존심 상함이 좀 덜 하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내가 한번 세상에 밖으로 나가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한번 찾아보시고요. 네. 그게 돈으로 연결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질러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 조희선 디자인의 목표가 있다면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저는 지금 할리우드 네. 탑스타 뭐 인치병. 아, 그거보다는 제 주거 공간을 20년 가까이 아, 지금 디자인을 했는데요.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한번 만들어보고. 예. 알겠습니다. 제 꿈입니다. 아니, 책도 내셨다고 네. 하셨잖아요. 네. 지난번 책 정말 좋았거든요. 네. 이번 책도 기대하겠습니다. 아, 네. 많이 좀 네. 해주시고요. 예. 네. 키워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진솔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